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아, 제가 요새 이 비, 이제 장마도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만전에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사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전당대회 준비를 굉장히 바쁘지만 하지만 한순간도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올 장마는 좀 모처럼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당연한데요. 오늘 그러한 막 복잡다난한 정치권의 얘기도 우리 그럼 들어가면서 앞으로 여당과 야당이 어떠한 식으로 변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번 또 민주당 전당대회 출사표를 내던진 분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선우입니다. 등록일이 안 열려가지고 아직 등록은 시작을 안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 하신 분이 한 저 포함 6명,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네. 그 왜 출마하시게 된 이유, 동기, 뭐 이거?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갖는 당연하죠. 것이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수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갖춰야 될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그래도 차분하게 한 걸음씩 좀 촘촘하게 해왔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단단히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려면 민주당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넓어진다는 건 지지층의 위헌 확장. 그 양적인 것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공감을 얻는 것도 그러할 것이고요. 그것도 넓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깊이도 깊어져서 당 자체가 좀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당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제도화를 통해서 당원들의 권리도 커지지만 그러면 권리와 동시에 책임감도 커집니다. 책임감이 커지면 당에 대한 애정도 커지죠. 그러면 내가 당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지는구나를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보면은 민주당으로 더 많이 입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해보고자 이번 지도부에 입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궁금해지는 게 현재의 민주당이 과거 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정치가 국민들보다 10보 뒤로 가서도 안 되고 또 10보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한 반보 정도만 좀 맞아요.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좀 반보 앞서가기 위해서 더 좀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여의도 밖의 세상은 그 전투 생존의 장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정치권 여의도 안은 좀 많이 여유롭거든요. 그 안에 비해서. 그 여러 가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16년도 정도를 생각을 해보자고 2016년도 총선, 20년도 총선, 24년도 총선. 그러면은 2016년도에도 영입 인재가 있었고요. 20년도, 24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 영입 인재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세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번 총선 때는 아 누구였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왜 그럴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밖에서 전투를 치르고 생존을 하려는 국민들의 삶과는 안 닮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바생의 인생에, 취준생의 인생에, 직장인의 인생에 영입이란 없다. 나랑 전혀 닮아있지 않은 여의도의 모습, 정당의 모습.
그러니 그런 여유를 소위 부리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의 삶보다 반부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국민들의 삶은 극한 경쟁 속에서 굉장히 강성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삶 자체가. 그러면 그것을 제도화해내고 정치적으로 제도화해내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정당이 좀 더 부지런히 해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정치가 반부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동의하죠. 정치는 계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반부 앞에서 끈다라는 것도 공감을 통해서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 민심의 파도가 높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언행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책에서 썼던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것이다. 2024년 조작됐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2024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람의 사람에 깔려서 죽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자리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어깨 툭툭 치는 장면과 이태원 참사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상민 장관 뭐라 그랬어요?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 그랬죠. 국민들이 그만큼 죽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작됐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하면서 뭔가 주저리 말을 많이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면 이태원 특별법 또한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과감하게라는 단어가 어떻게 감히 입으로 나옵니까? 지금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게 과감하게 수용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 만에 석유 시추된다고 이렇게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셨잖아요.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직접 나오셔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게 반드시 네. 필요하다 이런 네.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보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수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민심이 반영하는 숫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는 뭐 조금 고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죠. 다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것은 정당이 정치권이 리드할 수 있는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국민들의 그야말로 민심이 이렇게 그 민심의 파도가 출렁일 대로 출렁이고 여의도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민심을 오롯이 받아서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죠. 여의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니시에이트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심의 파도의 높이가 지금 국민청원을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대로 갈 거예요. 법사위로 넘어와서 그 청원심사 소위에서 심사를 할 것이고 네.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대로 흘러가되 하루하루 정말 버텨내고 생존해가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 그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벌정이 올랐다라고 할 때는 정치권도 그것을 오롯이 받아서 틀을 만들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로 이제 지금 숫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늘고 네. 있는데 민주당이 평소 권리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권리당원의 숫자가 한 250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지금 이렇게 많이 이 탄핵 청원을 했던 분들 중에 또 적지 않은 포션이 이 권리당원들이 또 참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민심이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도 국민들이신 거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강성이다. 민주당의 권리 당원이 강성이다. 내지는 지지층이 강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
정책의 순서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장 늦게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당의 모습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상이 이미 너무 강성이 됐어요. 싸워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예전에는 너와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사회적 자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지 않으면 이것을 다 가지지 않으면 나의 생존의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 강성의 삶이 그런 분들이 그런 국민들이 당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시니 당원이 되시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민심이 아니다? 국민의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결한 거를 보면 뭐냐면 법률 위반, 뭐 헌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탄핵을 하면 대통령의 정통성,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정통성 이러한 것들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규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차고 넘칠 정도로 뭐가 많이 증명된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죠. 그 최혜병 특검법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죠. 이 수사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그 위에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로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뭐 수사가 완결이 되고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아니해서 지금 특별검사가 꾸려지고 수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정황상의 의혹들도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들도 있고 그리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시고 보신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커플, 두 커플 이렇게 벗겨져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은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안들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국회는 국회가 해야 물론 이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증명이 되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의혹 제기는 있지만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을 먼저 얘기하는 그 이 청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이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돼서는 이것은 정치권은 민심을 받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된다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네. 계속 이제 뭐 결을 같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팬덤 정치,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황에서 이 팬덤 정치가 주는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요. 팬덤 정치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쓰는 비판적인 관점의 팬덤 정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은 일상적으로 참여를 하고 소통을 하는 정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은 의미로든 좋지 않은 의미로든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는 것이죠, 정치권이.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일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니까요. 그만큼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제도든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이든 다 장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왜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분석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 것이죠. 저는 좀 장점의 의미에서 좀 많이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통이 된다, 일상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옵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인들은 내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 확신이 점점 줄게 돼요.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누군가를 지금 대표하고 대변하고 때로는 단순 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 뜻이 맞나? 라는 스스로의 어떤 검열 아닌 검열을 하게 해주는 기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팬덤 정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들은 정당으로서 정당 내 시스템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 그 단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2024년도에 나타나는 어떤 세대적인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어떤 뭐 분노의 표출이라든지 저는 그것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팬덤 정치여서 아 팬덤 정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이다.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바로 이렇게 직진을 해서 가면은 그 현상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현상을 놓고 더 이상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건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팬덤이라는 게 이제 정치를 감성화시킨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봐서 적과 동지라는 뚜렷한 이분법을 형성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팬덤 정치가 나오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정치인들의 SNS 활용도와 팬덤의 형성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트럼프 그렇죠. 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에서 그렇죠. 팬덤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두 분 정도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SNS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막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 같은 팬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에는 정치인 이제 SNS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게 친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너무 먼 사람, 너무 저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답을 해주니까 이제 이 여기서부터 호감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호감, 개인적 친밀도 여기에서 사실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치라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되거든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개인적 친밀도라는 감성이 들어가고 뿐만이 아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팬덤이 존재하는 한은 없애기 좀 그래서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감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치가 이성적인 프로세스라는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이성적 프로세스를 어느 단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절차에 있어서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것이 저는 이성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듣는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덤이 여러 가지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다양한 말씀들을 하세요. 정책에서부터 정치까지 아니면은 정말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그래서 저는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단계를 보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려내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A안, B안, C안 정도로 추려보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팬덤 말씀하신 그 감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은 이 프로세스를 놓고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놓고 본다면 저는 이 굉장히 앞부분 여기에서 더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보여진다. 그래서 이게 이성적인 그런 정치는 이성적인 프로세스여야 한다는 것과 배타적으로 서로 가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민주당이 좀 탄핵을 좀 너무 자주 언급하는 거 아니냐. 방통위원장 탄핵, 뭐 장관 탄핵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탄핵도 물론 실제로 탄핵을 한 거는 이상민 장관밖에 없지만 하지만 탄핵 얘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그 대상이 국무위원들이죠. 그 국무위원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상의 그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정당이 그 사이 공백이 뜨잖아요. 그렇죠. 업무가 정지가 되는 예. 것이 이 사람이 혹시 그럴 수 그렇죠. 있으니 그런 혹시 그럴 수 있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그런 그 행정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그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이 왜 주어졌을까? 하지 말라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 이 중요한 집행력을 행정력을 그 사용하는 그런 행정부에 대해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으면은 탄핵 소추안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여야 되고 세 개여야 되고 몇 개여야 되고 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한 회기 내에 몇 개 이하여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제한 없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을 국회에 줬을까? 이런 의혹이 있으면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 힘을 쓰라는 것이고 국회는 그 힘을 쓰는 걸로써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단은 누가 하느냐?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이. 그러니 국회는 곧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고 불법을 저질렀을 것 같고 이런 의혹을 가진 이 사람이 지금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행정력, 집행력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어찌 보면 국회가 지금까지 들부지런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탄핵 카드를 사용해 탄핵 그래야 할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있다면. 근데 이제 그게 공백이 있으면 장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직무를 못 하게 되니까 그만큼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국무위원들이 만약에 이런 직무 정지가 되는 그 기간에는 뭐 차관이든 다른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관이든 아니면 방통위원장이든 그 국무위원 한 명이 몇 개월 동안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그 완전한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불법의 의혹에 있는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그 정말 어마어마한 힘인 집행력이나 그 행정 권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의혹이 있으니까요. 그 정지를 시켜놓고 그래도 그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시스템은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국당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과는 조국당 어떻게 또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기사들도 많이 쓰시고 네.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기사들만 읽다 보면은 저도 헷갈려요. 어쩔 때는 뭐 경쟁적인 관계다, 뭐 서로 뭐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썼다가 또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또 우호적인 관계라고 썼다가 이렇게 또 도대체 무슨 관계라는 거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뭐 여의도를 굉장히 오래 있은 건 아닙니다만 저의 경험으로는 우리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은 그냥 정말 야당과 야당인 것 같아요. 야당과 야당이고 이 당과 당의 경계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만큼 좀 구분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언론들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난 담백하게 야당과 야당이고 당과 당의 그 구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지어지더라.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경쟁자를 어떤 의미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자죠. 현실적으로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 물음표. 네. 물음표다. 네. 그 차기 지도부가 이제 꾸려질 거 아닙니까? 차기 지도부가 현 지도부만큼만 하면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차기 지도부는 정말로 그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준비를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말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일의 양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이 전당대회도 이제 준비하시고 이래야 될 텐데 또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쨌든 끝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또 좋은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